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트라인입니다. K7과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2.5 NA 스마트 스트림 2019년부터 판매된 신형 엔진 그 엔진의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너네는 왜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현대에서 돈 받았어? 라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다루지 못했던 거죠. 뭘 확인을 해야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던 찰나에 드디어 이제서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 네, 저희 모트라인의 이진희 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본론부터 좀 바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설계도면은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최초 나왔을 때, 처음 출시됐을 때 현대기아차의 정비 매뉴얼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도면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잘 보시면 좌우에 끝쪽에 하나씩 엔진 오일이 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드레인 홀이 미세하게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2.5 NA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구해온 건데 보이시나요? 방금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보신 그 좌우 양쪽 끝쪽에 뚫려있는 구멍 두 개 외에 가운데 쪽에 구멍 두 개가 더 뚫렸죠. 추가적으로는 구멍이 새롭게 뚫리는 이 자리 바로 밑으로 아무래도 구멍이 추가로 뚫렸으니까 여기를 좀 강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좀 덧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쪽 면에서만 보셨을 때 구멍 두 개가 네, 가운데 더 뚫렸다. 그러면은 이 피스톤 한 개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총 네 개의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 더 뚫렸다. 다시 말해서 초기에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있던 그 엔진에 들어가 있는 피스톤과 모양이 바뀌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톤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네, 이 피스톤에 원래 4개만 뚫려있던 드레인 홀이 8개로 늘어났습니다. 현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고쳤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구멍이 4개고 8개고 야, 그거랑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는 게 당연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피스톤이 있으면 링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링은 뭔가요? 맨 위에 꼽는 링. 압축링이라고 하죠, 보통. 네, 압축링. 그리고 그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도 압축링인데 네. 정식 명칭은 세컨링이라고 부릅니다. 세컨링. 자, 그리고 맨 아래 이 드레인 홀. 네. 지금 얘네가 구멍을 추가로 원래 더 뚫었는데 이 구멍을 추가로 뚫은 이 라인에 들어가는 링은 뭐라고 하나요? 오일링. 오일링. 이 오일링이 있는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구멍으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오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 네. 네, 뭐 그런 구멍인 것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말만 보더라도 엔진 오일이 빠지는 구멍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여기로 엔진 오일이 올라오기도 하겠지만 공급과 회수를 같이 하는 구멍이죠. 공급과 회수를 같이 하는 구멍. 자, 여기로 엔진 오일이 공급도 되고 회수도 되기 때문에 피스톤이 그 빠른 속도로 상하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 오일의 유막을 형성하면서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멍이 만약에 원래 공급하고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 양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개수가 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쭉 내려갈 때 8개 정도는 있어야 오일이 드레인 됐을 텐데 4개밖에 없으니까 내려오다가 위로 삐져 올라가고 또 그 위로 삐져 올라갔겠지. 원래 이 엔진이 정상적으로 이 오일링에서 엔진 오일이 드레인 되려면 구멍이 8개 정도는 필요했던 건데 4개만 뚫어놨다. 그걸 현대가 알았는지 어쨌든 구멍을 추가로 뚫었습니다. 네, 4개를 더 뚫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영상의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치프님이 들고 계시는 2.5 터보 피스톤과 제가 들고 있는 2.5 신형 NA 엔진의 피스톤 이거를 지금 딱 붙여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쑤시개를 막 좀 쑤셔보고 있거든요. 네, 이쑤시개를 쑤셔보고 있는데 2.5 터보 모델에 뚫려있는 구멍은
정확하게 수평으로 뚫려 있습니다. 수평으로. 자, 그런데 지금 2.5 NA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사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으로 정면으로 보면 반달처럼 보여요. 반달.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도면 있죠. 그 도면을 보시면 분명히 2.5 터보의 피스톤과 마찬가지로 처음 설계할 때는 이 구멍을 수평으로 뚫어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처음 설계할 때도 수평으로 뚫려 있고 터보 모델 피스톤에도 수평으로 뚫려 있는 구멍이 왜 NA에 오면서는 구멍이 누구 4개고 8개고를 다 떠나서 도대체 왜 사선으로 뚫었냐? 이게 왜? 이게 뭔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이 오일링을 보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스핀처럼 그 안에 오일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단 말이죠. 그 통로로 엔진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회수가 되려면 구멍이 수평으로 옆에서 봤을 때도 동그랗게 뚫려 있어야 그 안으로 오일이 공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오일이 공급되는 양도 오일을 회수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왜 각도를 줬을까요? 지금 2.5 터보의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뚫려 있단 말이죠? 네, 얘는 똑바로 뚫을 수 있는데 똑바로 네. 뚫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뒤에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었을 때 바로 그 구멍이 노출되는 형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NA 엔진 같은 경우는 아 잠깐만 얘는 일자로 뚫었으면은 반대편이 지금 벽인데요? 네, 왜냐면 얘는 이제 중공 피스톤이라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안에가 비어있는 형태로 제작된 피스톤이에요. 안에가 비어있다? 네, 근데 그 비어있으면 제 손바닥을 기준으로 이 손바닥이 벽면이 되는 거죠, 벽체. 네, 그렇죠. 이 벽체 전체를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벽의 강성도 확보가 안 되고 그 구멍의 깊이도 굉장히 깊게 뚫어야 돼요. 사실상 뚫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뚫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그 오일 유로나 이런 게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근데? 도면에는 분명히 수평으로 뚫려 있는 게 실제로 만들어 나온 거는 이렇게 삐딱하게 뚫었다고? 그러면 그 도면은 왜 만든 거야? 도면을 만들면서 이걸 수평으로 뚫을 수 있다 없다를 과연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게 2차원적으로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까지 그 구멍이 뚫렸는지 확인을 안 했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도면을 그리면서 이 구멍을 뚫어보신 분이 얘는 중공 피스톤이고 얘는 중공 피스톤이 아니고 얘는 랜드도 더 두껍고 그래서 일자로 뽕 뚫으면 반대편이 바로 구멍이 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셨을 거고 근데 이거를 작업할 때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피스톤을 너무 워낙 대량 생산을 했고 생산은 다 들어가는 상태고 네. 구멍만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제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다 보니까 방법을 찾다 찾다가 구멍을 사선으로 뚫자. 사선으로 뚫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자, 그런데 지금 저 같은 찰못도 지금 보기에 이 옆면에서 봤을 때 구멍이 반달이면 저게 오일의 공급이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좀 추단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어? 잘못 만들었네? 야, 구멍이 안 뚫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음부터 그냥 구멍을 8개로 뚫었으면 되지 않았나? 왜 원래 설계대로 수평으로 구멍을 뚫을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그 구멍 개수 그대로 각도만 꺾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반달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오일이 공급되고 빠져나가는 그 틈이 너무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왜 애초에 이 문제를 알았을 때 구멍을 뚫을 때 알았을 거 아니야 처음에. 처음 구멍 뚫을 때 알았으면 그때라도 구멍 개수를 늘렸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거는 왜 안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구멍 4개 원래 뚫어놓은 거에 그냥 각도 꺾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2.5 스마트 스트림 NA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갑자기 네 개나 더 뚫린 이 구멍에 있다. 그리고 이 구멍의 정식 명칭은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다. 그리고 이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 기존에 네 개밖에 없고, 그리고 네 개밖에 없는 것도 설계도면대로 수평으로 뚫린 게 아니라 사선으로 뚫리다 보니까 이 오일링 안쪽으로 오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그 용량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안에 차있는 엔진 오일들이 드레인 홀로 수월하게 아래로 내려가 주지 못해서 피스턴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엔진 오일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위로 또 차 넘치고 그러면서 오일이 감소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추론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현대기아에서 사선이라도 네, 구멍을 4개 더 뚫은 지금 이 결과물이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한 네, 그 용량을 충족을 한다면 이렇게 구멍이 4개가 더 뚫린 피스턴이 들어간 엔진이 탑재된 K7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감소 이슈가 없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드레인 홀 역할을 해주느냐 네. 못해주느냐 그거는 이제 지켜볼 문제인데 네. 이렇게 도면에 없던 보강을 덧대고 구멍을 4개를 추가한 걸로 봐서는 네. 이걸로 해결이 될 거다 라고 현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레인 홀에 관해서는 뭐 이미 나와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논문도 많고 그러니까 이 드레인 홀이 원래 없는 피스톤들이 있어요. 미국형 엔진이나 네. 이제 산업용 엔진 같은 경우는 원래 드레인 홀이 없는 피스톤이 있어요. 이건 유튜브나 구글에 드레인 홀이라고 피스톤 엔진 오일 드레인 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원래 구멍이 없는 피스톤에 구멍을 뚫는 영상이 굉장히 많고 왜 뚫어야 되는지 전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걔네는 왜 뚫는데요? 안 뚫려 있는 피스톤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소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네, 피스톤 엔진 오일 드레인 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고, 자 기존에 제기되어 있던 이슈들이 또 있단 말이죠.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다루기 이전까지 거의 뭐 그 유튜브 상에서는 그게 이제 팩트처럼 자리를 잡았었어요. 뭐냐, 피스톤이 논다. 피스톤이 놀아서 와 노니까 막 양쪽으로 와 오일이 이렇게 막 올라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피스톤이 막 노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 껐덕거리는 거는 손으로 돌렸을 때 얘기고 네. 기관이 작동하는 상태, 그러니까 엔진이 정말 폭발 행정이 이루어지고 폭발 힘을 받고 있을 때는 꺾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되고 있는데 그 힘을 이겨내고 꺾인다는 거는 피스톤이 부러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그렇게 강하게 엄청 강한 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상대로 이렇게 부딪힌다, 벽에 만난다, 바로 부서집니다. 제가 이건 100% 장담할 수 있는데 피스톤이 벽과 만나는 현상이 폭발 행정 중에 일어난다면 그 피스톤은 바로 부서져요. 그러니까 아래서 잡아 당겨서 움직였냐, 위에서 빵 눌러가지고 움직였냐, 네, 그 차이. 그 차이인 거네요. 자 그리고 치프님, 그 실린더 벽에 스크래치도 좀 보이던데 네. 요 엔진들이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오일 공급이 원활히 잘 되고 회수도 잘 돼야 되는데 요거 초기형 버전 초기형 모델 구멍 4개짜리 구멍 4개짜리는 공급도 잘 안 되고 회수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윤활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크래치도 발생할 확률이 높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서야 유레카를 외치면서 바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이 구멍 개수를 늘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이 피스톤 자체를 중공 피스톤을 포기하고 2.5 터보처럼 네. 이렇게 좀 가든가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바람은 현대기아에서 빨리 투명하게 이 관련 내용들 깨끗하게 다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초기형 피스톤과 지금 이 현재 버전 피스톤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게 확인이 된 이상 이 엔진오일 드레인홀을 더 뚫어놨다라는 거를 알게 된 이상 기존 피스톤은 드레인홀의 구멍 자체가 너무 조그매서 오일이 자꾸 위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 아닌가라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지금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투명하게 빨리 공개를 해주시고 그냥 지금 현재 오일 감소 이슈가 있는 차량들 빨리 피스톤 좀 교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오해하셨던 분들 너네 왜 2.5 엔진 오일 먹는 거 얘기 안 해?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윤성로더 그리고 터보는 왜 문제 없을 거라 그래? 똑같대 터보도 오일 먹을걸? 너 근데 그거 왜 얘기 안 해?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여러분 어그로는 쉽고 빠르게 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좀 항상 느리고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